비정상 회담 기념 한국 교과서에 수록 부끄럽다. 비정상 회담 캐나다 대표 기념이 한국 교과서에 수록됐다. 9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 전문가 조승연 작가가 함께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대표 헨리는 비정상회담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며 자기소개를 했다. 이를 듣고 있던 알베르토는 한국어 교과서에 기욤 사진이 있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기욤은 4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저다. 테이블 매너를 설명하는 장면이다며 부끄러우면서도 기분 나쁘진 않다고 했다.